예수를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1월 두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이성철 담임 목사님의 수요 말씀 묵상이 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됩니다. 수요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 새해에도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는 1월 29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교회 체육관에서 2022 비전 세우기를 주제로 Father's Night 행사가 진행됩니다. 새해를 맞아 좋은 남편, 자상한 아빠, 능력 있는 직장인, 그리고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나를 꿈꾸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새 비전을 세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정의복 장로님과 권오익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3부 예배는 임원 임명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예정되어 있었던 임원 상견례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잠정 연기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기도를 배우고 중보 기도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학교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기도학교는 기도를 배우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2월 6일까지 5주간 진행되며 1시부터 2시까지는 강의가 진행되고 2시부터 2시 30분까지는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기도학교는 무디 예배당에서 모이고 차일드케어도 제공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신청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김주일 목사님이나 이한나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1 제자 양육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말씀을 토대로 삶을 나누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1대1 성경 공부입니다. 신청은 교회 홈페이지나 로비에 있는 1대1 양육 배너 앞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홍영란 팀장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애굽기와 레위기 1대1 성경 공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권사멸 집사님이나 박유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선생님을 배정받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후에 로비에서 2022년도 교회 달력을 가정당 한 부씩 배부해 드립니다. 또한 2022년도 각 가정에 드리는 올해의 말씀을 받지 못한 성도님들도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성탄절에 세례와 입교 받으신 성도님들과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부모님들께서는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세례 증서와 입교 증서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9년도에 세례와 입교 받으신 분들의 증서도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사무실로 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신속한 헌금 개수를 위해 헌금하실 때 헌금 봉투를 풀이나 테이프로 밀봉하지 마시고 이름과 금액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보고를 위해 헌금 총액 증명서가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교회 홈페이지나 본당 로비에서 신청해 주시고 영문 이름을 반드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살아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